타임슬립 응답한 제니. 자, 오늘 응답한 제니가 돌아갈 시대는 얘기하려니까 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네. 별님들도 잊지 못하고 우리도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을 남긴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2009. 그렇지. 슈즈의 명곡 쏘리쏘리가 탄생했던 그 해입니다. 네, 2009년으로 돌아갑니다. 아, 2009년 일단은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고, 예, 화면 또 나가고 있죠. 저희가 이 노래로 그때 뮤직뱅크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했었던 아마 기억이 나고, 아, 정말로 쏘리쏘리는 저희에게도 큰 선물 같은, 네. 예, 우리 또 유영진 이사님께서 큰 선물로 안겨주신 그런 곡이고, 네.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어떤 한류의 큰 또 발판을, 네. 만들었던 계기가 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쏘리쏘리 안무가, 네. 또 많이 커버가 됐고, 그때 이제 플래시몹,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맞습니다. 별님들도 잊을 수 없는 또 한 해였겠지만, 네, 우리에게도, 네. 잊을 수 없는 정말로, 네.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네. 아. 그때는 뭐 쏘리쏘리를 두고 뭐 열풍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죠. 네. 열풍 아니면 이제 뭐 신드롬. 신드롬. 쏘리쏘리 신드롬. 그때 막 그런 게 또 생겼잖아요. 플래시몹. 플래시몹. 네. 네. 그거를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우리 유럽 팬분들이 춤춰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그 필리핀의 이제 교도소 수감돼 있던 이제 분들이 그 아침 체조였나 그걸로 한 몇백 명이, 네. 그거를 군무로 해서 했던 그 영상들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또 별님들은 또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얼마나 쏘리쏘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인기가요에서는 트리플 크라운, 네, 3주 연속 1위, 그리고 KBS 뮤직뱅크에서는 5주 연속 1위. 네. 야, 이 순간들, 영광의 순간들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 사진들. 사진들이에요. 그렇지. 이게 아마 인기가요인 것 같은데. 아, 저 뮤직뱅크 아니에요? 아, 뮤직뱅크인가? 특이 형이 뮤직뱅크. 우는 건지 웃는지 모르게. 아, 뮤직뱅크입니다. 저 우는 저기도 뮤직뱅크 맞아요. 네. 특이 형이 많이 울었었죠. 저 뒤에 제가 살짝 광대가 보이네, 광대가. 또 있나요? 아, 동해 씨. 아, 약간 눈물이 약간 좀 그렁그렁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애기 같다. 어? 애기 같아. 저 뒤에 그 안경 쓰고 있는 스위스로 선배님. 형님. 아. 그리고 또 사진 있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야, 진짜로. 아, 이게 그리고 또 대상까지 받았죠? 대상. 네, 저희가 2009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을 또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상 받을 때 혹시 기억나나요? 솔직히 그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네. 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보셨지만 저 사진이 나오네요. 야, 협경으로서 우는 거 아니야? 왜 항상 억울해요? 왜 항상 동해 씨는 이렇게 입에 손을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거 항상 놀라운 표정이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약간 좀 억울하고 좀 아니 근데 저 때 네. 제가 아까 그 뮤직뱅크 때 봤을 때는, 네. 머리 길이가 이 정도 한 정도였는데 연말까지 많이 길었네. 연말까지 한 번도 안 잘랐나 보네요. 그러니까. 야. 저는 이때 이제 와인 색깔로 제가 이제 염색을 하면서,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아, 사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리 햇님 또 은혁이는 슈즈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이해 우리 저랑 특이 형이랑 이걸 받았었구나. 그 강심장 이제 막 해가지고 SBS에서, 네. 예능 신인상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특이 형 머리 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막 SBS랑 막 KBS랑 막 어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걸 했던 기억이 나네요. 2009년을 또 떠올리면은
또 우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별님들의 사연이 또 도착해 있다고 하니까 아,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닉네임 인기의 척도 데니님입니다. 네. 네. 데니쇼만 바라보면서 월화수를 버티는 1인 별님입니다. 네, 2009년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오빠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특 오빠와 혁재 오빠가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데 조직폭력배들의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서 쏘리쏘리 춤을 췄다고 했었잖아요. 어? 이거 혹시 예능에서 웃기려고 양념친 네, 에피소드 아닌 거죠? 진짜 그랬던 거 맞죠? 사우나에서 좀 추다가 그만한 것도 아니고 전곡을 다쳤다는 게 실합니까? 어? 네, 그럼 우리 동희 오빠는 이렇게 어이없는 곳에서 어이없게 인기를 실감했을 때가 있나요? 오빠들의 아, 나 진짜 떴구나 했을 때 언제인지 네, 궁금합니다. 아, 진짜 뭐 조폭분들의 형님의 부름받고 쏠쏠을 춘 적이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지금 양념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레시피를 만든 것 같은데 아. 특이...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게 특이 형이 했던 얘기 같은데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이 얘기가 아마 특이 형이 혼자서 본인이 사우나 갔다가 그랬었다는 걸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랑 이 특이 형이 같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특이 형 에피소드일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도 특이 형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형은 아마 했을 네. 거예요. 어쨌든 뭐 좀 지금 잘못 전해졌네. 저는 그 에피소드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해 씨는 혹시 뭐 이게 막 쏘리쏘리 때 네. 와 진짜 이게 됐구나 터졌구나 이게 딱 느꼈을 때가 혹시 언제였어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쏘리쏘리 때? 네. 어떻게 왜냐면 그 인기라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에서 느낀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그때 나서? 인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데뷔를 하고 나서 네. 군대 전까지 네. 저도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아는 형들도 만나고 했을 때 야 뭐 이렇게 야 너 뭐 이렇게 노래 좋고 너 인기 진짜 많잖아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인기 많아 보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진짜 저는 군대 때 아 그때 그랬었구나라는 왜냐면 너무 바빴고 그걸 체감하지 못했었구나. 그걸 체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몇 번 약간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게 그 첫 네. 번째로 기억에 나는 거는 저희가 연세대학교 축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 만 명 정도가 이제 다 저희 그 노천 그 야외 무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쫙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분들이 쫙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우리 춤 이걸 다 같이 추는데 그때 기억나죠. 아니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왜냐면 또 우리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게 알려지기에 인기가 많아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뭔가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때 네. 좀 많이 느껴졌었고 맞아요. 네. 그때도 뭐 진짜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연세 되면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네. 뭔가 약간 좀 우리 팬분들 같은 느낌도 네,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대만에서 우리가 또 이 쏘리쏘리랑 미이나 뭐 미스터 심플까지 쭉 이어서 한 120일주 네. 1위를 했던 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사실 말이 안 됐던 그죠 네. 그냥 감사한 뿐이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네.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또 그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저희도 좋은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그렇죠.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네. 떠해 혁재해 2009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9년 오빠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날아서 천상계까지 올라갈 때 슉 입덕했던 별님입니다. 네. 그 해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쏘리쏘리를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시험 성적이 좋아서 엄마한테 칭찬받아도 칭찬받아도 점수를 많이 받아서 쏘리쏘리 행 하고 외쳤던 기억이 나요. 네. 할머니가 용돈을 주셨을 때도 할머니 내가 용돈 많이 받아서 쏘리쏘리 해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좋았던 2009년이 딱 하나 속상했던 건 그 해가 저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는데 오빠들의 교복 모델 기간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오빠들의 교복을 입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비클럽 기억나시나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 클럽 기억납니다. 네. 중2 중3 때는 입덕 전이라 오빠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입덕하고 우리 오빠들이라는 자부심 뿜뿜할 때 그 교복을 입지 못해서 너무 서운했어요. 왜 2009년에는 모델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아쉬운 마음에 사진도 보내요. 그래서 오빠들이 홍보했던 기간의 중학교 교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오빠들이 추억하는 2009년 어때요? 원래 가장 사랑받을 때 제일 힘들게 활동한다고 하던데 당시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있었나요? 그리고 데니쇼 오래 해주세요 제발. 아, 저 사진 봐봐요. 아. 야 진짜 아 진짜 아 야 뭐 난 머리가 저 뭐 소라 누나 진짜 소라 누나 같다 야. 와 진짜 누나 같다 누나. 야 근데 애때다 진짜. 네 그러네요. 어 24살인가 그랬을 텐데 약간 그래도 교복 입으니까 학생 느낌이 그래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아이비 클럽. 아 저 때는. 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네? 왜 라떼 같아? 아니 뭐 그, 같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아니 진짜 그 아이돌 네. 분들이라면. 네. 이 최고의 아이돌 스타만이 거쳐갈 수 있는 그쵸 그쵸 네. 그 교복 무대. 근데 사실 맞아요. 그때는 약간 인기의 척도였어요. 아까 네. 인기의 척도 데니님이 계셨는데 네. 어떤 교복 모델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한창 잘 나가는 뭐 치킨 네 이런 네, 아, 것들이 약간 이제 아. 대세가 누군지를 조금 그때 김연아 씨와 함께 맞습니다. 저희가 했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리하경님께서 오빠들이 하는 모든 노래와 모든 춤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리하경입니다. 오빠들 정규 3집이 멜론에서 명반인 건 아시나요? 모든 엘프들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도 명반이지만 제가 은근 발라드파여서 앨범의 수록곡들 중 특히 마주치지 말자 리셋 이별 런쉽니를 많이 들었어요. 오빠들의 최애 수록곡은 뭔지 궁금한데 알려주면 안 되니? 3집 앨범 중에 3집 앨범 중에 최애 수록곡 뽑자면 뭐 있어요? 동희 씨는?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은 리셋. 리셋. 네. 어? 프레스 뭐죠? 프레스 더 리셋. 프레스 더 리셋. 네, 이걸 좋아했고. 맞아요. 네. 저도 이거 좋아했고 저 그리고 What if 좋아했어요. What if? What if 그대가 나 네. 나나나 이게 뭐 멤버 전체가 부른 건 아닌데 이때가 아마 DKRY가 불렀던 걸로 기억나는데 DKRY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 KRY가 아. 원래 DKRY로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어 그래 정식으로? 어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KRY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 활동을 동해도 같이 한번 해보자. 껴서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그게 이렇게 슉 넘어갔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그렇게 보컬에 막 그 이제 저희 이제 멤버 KLY보다 뭐 KLY가 너무 잘하니까 저는 아, 안 될 것 같다. 아.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었고. 네. 예, 그때 그래서 What if인가가 제가 한번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 네, What if. 네. 여기에 아마 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DKRY 네. DKRY 버전. 네. 그 저는 사실 좀 템포가 좀 빠른 거를 좀 잘 부른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맞아요. 취향이 있었고 좀 리듬 있는 게 잘 어울리네. 네. 그랬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또 해프닝이 또 네.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의 네. 척도 데니 님, 떠의 혁재해 2009 님, 리하경 님. 네. 선물을 2009니까 2번이랑 9번이랑 10번? 10번? 네. 자, 우리 첫 번째 누구시죠? 인기의 척도 DNA님께 BHC 뿌링클 콜라 세트 그리고 떠해 혁재해 2009님께 동해 윙크 날리기 하나, 둘, 셋! 됐어! 네. 리하경님께 동해가 비 오는 날 먹고 싶은 감자탕 맛집의 옆집 스벅 뭐야 진짜 짜증난다 정말.
걸걸걸걸걸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할게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말해봐 맘에 내가 말해봐 잘 잡았는지 말해줘 내게 말해줘 말해봐 뽀뽀뽀뽀 주변 사람 안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기야 여기. 야 그렇게 많이 이거를 했는데 아, 여기 보내주시네. 댄스 가 과웻. 지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동안 어떻게 한 거야? 다다 맘대로 했지. 다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무대 가잖아. 그러니까 100% 이제 나만 짤 올려서. 아 그렇지. 동해 너 이렇게 틀리나 안 틀리나. 아. 근데 원래 동해는 원래 다, 그 알려주면 다 지맘대로 해가지고 원래. 다다다다다. 그래.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 100 이거 맞게 하는 사람 몇 명 없을걸? 대본 따다 하다매 딱딱 나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려욱이가 제가 이제 그 댄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니까 네. 려욱이한테 핸드마이크를 려욱이한테 전달해주고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걔는 핸드마이크가 양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 하는 내내 딱딱 따다다다다다다 계속 나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차라리 가만 있지.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 소리 소리는 네. 대단한 노래입니다. 여러 의미로. 아, 네. 이제 아우 정신 좀 차려야겠네요. 네.